초대석. 명불허전 엑소의 자랑스러운 센터. 압도적 존재감과 카리스마의 퍼포먼스 장인. 한 번도 힘든 데뷔를 세 번이나 한 프로 데뷔러 카이가 8년 만에 첫 솔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인 가수 갓카이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신인 가수 이제 카이를 보려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알죠? 어떤 거요? 갓카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인 가수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가수 네. 갓카이. 예. 아, 오늘 갓카이.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갓카이입니다. 아. 네. 0506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0506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인 가수 카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카이의 데뷔 팬입니다. 화정 언니, 우리 멋진 카이 잘 부탁드려요. 아, 정말 어제부터 설렜습니다. 네, 네, 우리 아, 카이 볼 생각에.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 카이는 네. 요즘 좋죠? 아, 좋죠. 예. 행복하죠. 매일이 행복하고, 네, 매일이 설레고, 예. 또 이제 제가 이제 데뷔한 지 거의 한 일주일 차 됐거든요. 그래서 신인의 마음으로 네. 언제나 열심히 하고,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카이는 무대에서 보면 그야말로 존재감, 뭐, 카리스마, 뭐, 네. 아름다움, 아트 다 맡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실제로 딱 보면 네. 너무나 또 어떤 그 남친룩의 정석으로 착한 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네. 평소에 아. 이렇게 해도 하고 다니세요? 네, 네. 아, 평상시에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갭 차이라고 어~ 그 갭에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예.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네. 와, 근데 그래 그 갭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너무 너무 더 네. 매력적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서는 완전히 막 손도 그렇죠. 못 댈 것 같은 그런 그래야죠. 카이였다가. 네.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어, 그리고 이제 또 평소에서는 너무 친근하고 착한 네. 남동생, 너무나 멋진 남친룩. 와. 감사합니다. 아, 올해 엑소의 수호 찬열 세훈 씨는 봤었는데 카이 씨는 네. 2018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보고 거의 2년 만에 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때가 엑소 템포 활동이었었잖아요. 네네 네, 기억납니다. 수호랑 둘이 나가서 네 둘이 나왔었어요. 많이 웃고 갔었어요. 그쵸? 네네 재밌게 이제 예. 항상 놀다 가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봤던 예. 게 예. 누나께서 예. 옛날에 이제 그 거울에다가 사인을 해서 주신 예.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정말 네네네 네, 네, 영광이다 네. 영광이야 영광.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제 신인 가수 일주일 차 네. 예. 신인 가수 카이로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단독으로 느낌이 어때요? 진짜 처음으로 혼자 나왔는데. 아 이게 사실은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항상 나오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떨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 또 괜히 신인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괜히 설레고 떨리고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실수 좀 해줘요. 아 실수 네, 아, 하겠습니다. 예, 실수 좀 해줘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카이 하면 또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도 어 저거 뭐야 막 이러는 것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냥 편하게 옷을 입어도 신경이 쓰인다 안 쓰인다 하나 둘 셋 쓰인다 쓰인다 쓰이죠. 예. 네 쓰이죠. 오늘 옷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입으신 거예요? 아, 오늘은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남친룩. 네, 이제 편안하게 예. 입고 왔고요. 이제 또 누나랑 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남친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살짝 일어나주세요. 바지는 일어나볼까요? 뭘 입었나? 예, 바지는 또 네, 이렇게 통큰 바지를 아, 입고 왔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신발은요? 위로 신발은 올려주세요. 신발은 예. 약간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느낌으로 꺾어 신고 왔습니다. 아, 저 했지? 네. 아, 이 추운 날에도 살짝 아, 저는 양말을 안 신어서 그러니까 꺾어 네. 신고 지금 그 발뒤꿈치가 네. 보여요. 그 느낌 있다. 왜 양말 안 신어요? 아, 저는 땀이 안 나요. 발에 땀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양말을 신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장갑 낀 것처럼.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양말 안 신어요. 그래도 카이가 또 살짝 백도 메고 막 이러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네. 이제 그런 백에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사실 남자들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하잖아. 아, 그럼요. 가방 필요하죠. 네,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매니저 가방이라고 이렇게 네. 그런 걸 들었다가 딱 이렇게 끈을 매니까 훨씬 편하죠. 네, 아니, 제가 그걸 매게 된 이유가 있는 게 이제
많이 들고 다니진 않아요. 제가 이제 지갑, 뭐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손에 들고 다니면 또 잃어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메고 다니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편하고. 네, 편하고. 어떤 또 그 패션으로서 또 포인트도 되고. 백이 몇 개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저기 어깨 매는 백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 뭐 한 10개 정도. 아우, 네, 10개 맞네. 정도. 네. 6128님이 네, 신인이라고 군기 바짝 든 게 너무 귀여워요. 맞습니다. 신인입니다, 저는. 네.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신인의 자세고, 자 엑소의 네. 자 카이 모셨습니다 하면. 아, 네, 그렇다고 해도 예.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죠. 어머, 현답을 하셨네요. 네. 네. 김다민 씨가. 네, 저는 카이의 세 번째 데뷔까지 쭉 함께 하고 있는 팬입니다. 엑소 데뷔와 슈퍼엠 데뷔 그리고 솔로 데뷔의 느낌이 각각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엑소 데뷔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살이었죠? 19살 때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아기가 이제 아 세상에 나온 느낌으로 이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슈퍼엠 때는 이제 그래도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떨리고 새로운 느낌은 없었어요. 그치. 근데 슈퍼엠은 또 뭔가 더 프로페셔널한 그쵸? 모습을 보여줘야 오히려 되잖아요. 이제 오히려 더 약간 예. 갖춰야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번에 신인 같은 경우에는 솔로 데뷔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새 약간 더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무것도 몰랐을 때와 이제 알고 나서 아 이게 얼만큼 떨리는 거고 긴장되는 건지 알고 데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카이의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게 연기도 모를 때는 네. 그냥 NG만 안 내면 막 내가 진짜 타고난 연기자인 줄 아는 거예요. 네, 막 네, 네. 다른 사람 NG 날 때 막 네. 대사 다 하고 네. 근데 점점 알면 알수록 그 대사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겁이 나고 진짜 그쵸. 예전 했던 연기 보면 너무 창피하고 예. 네, 맞아요. 네. 저도 옛날 무대 잘 못 봅니다. 네. 아, 그래요? 알면 알수록 두렵고 막 네. 많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엑소 카이로 데뷔했을 때 네. 뭐 엄마나 가족들의 뭐 지지는 뭐 말할 것도 그쵸. 없이 좋아하셨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약간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었고 예. 저 역시도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세상에 선보여지는구나. 예. 다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카이가 이제 혼자 사는 모습을 네네. 봤는데 굉장히 그 누나들한테도 네. 굉장히 예쁘게 말씀하시던데. 아, 네. 그게 촬영용이에요? 아니면 원래 그래요? 아, 진짜.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러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하지? 대부분 막, 고마워, 미안해, 뭐. 대부분 원래 이제 친누나랑 그렇게 안 네, 하잖아요. 아, 저는 이제 되게 친해가지고, 누나들이랑 이제 너무 친하고,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끼리 약간 시간 보내는 걸 다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쁘게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남동생 있으면 와, 근데 또 그 남동생이 카이야. 그리고 조카도 너무 잘 봐주고. 그 엄마가 네. 이제 늘 이제 카이 무대를 매일같이 보죠. 네. 엄마도 안무를 다 따라하시겠네. 네, 아 따라하지 못하시고요.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왔었어요. 예. 잠깐 저를 보러 왔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스밍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엽고 고맙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뭐 김연아 씨 어머님도 그렇고 네. 직접 스케이팅은 못하도 다 알고 있다잖아요. 네.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이의 춤을 갖고 아 오늘은 뭔가 좀 힘이 없었다 아니면 아 오늘 뭐 더 파워풀했다 뭐 이런 감상평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항상 네.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이런 말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오히려 대충 해라 뭐 힘드니까 몸 아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왜냐면 걱정이 많으니까. 네. 너무 그냥 그 힘이 쫙쫙 들어가니까 네. 아 그래 엄마들의 마음은 네, 또 그쵸, 그렇겠구나. 다 똑같아요. 네. 그치 거기서 네. 또 파워풀한 이건 매니저였구나. 네. 네 그렇죠. 엄마는 좀 살살해라. 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조카들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다. 아 네, 아 진짜 그거를 거기서 말할 줄 몰랐어요. 정말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네.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예. 아 역시 네. 지금 신인 가수답게 솔로 앨범부터 반응이 폭발적이라고요. 와우. 해외 100개국이 넘는 음원 차트에서 이름을 올리고 50개국 톱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막 금종이 색종이. 아, 그 이번 주에 제가 주말에 봤는데. 네. 주말에 카이가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거 네. 그거 뭐죠? MBC였나? SBS였나? 다 했습니다. 셋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신인이기 네. 때문에 아~ 다 나갔죠. 네. 정말 멋지던데. 아,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모자 쓰고 이제 뭐 머리도 붙이고 했죠. 네. 네.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네. 진짜 우리끼리. 네. 딱히 본인 모습 보고 야 네. 진짜 나지만 참 멋있다 이런 적 있죠. 아,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래 본 적이 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많이 없고 아 뭐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아쉬운 것만 보여가지고 그게 뭐, 이번에는 뭐가 아쉬웠어요? 뭐 아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아쉽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뭐, 너무 내려왔다 뭐 그런 거? 거는 별로 그런 신경을 없어요? 안 써요. 저는 뭐 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만족을 하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럼 그 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가끔 무대에 올라갈 때? 마음에 들게끔 계속 이제 수정을 보죠. 그리고 이번에서 이제 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뮤비에 찍었던 옷을 입고 이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모적인 것보다 뭐 춤, 뭐 표정, 뭐 노래 막 이런 게 아쉬워가지고 항상 이제 그런 게 신경이 쓰여요. 네. 저는 그 제가 어떤 걸 보는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장면 이제 카이 얼굴이 딱 잡히는데 네. 아우 조금만 더 돌렸으면 얼굴이 다 보일 텐데 아, 이게 반만 보여가지고 아, 음악 좀 네, 아, 그거 보셨구나. 네네네네네. 아우 카이 이쪽으로 조금만 더 돌리지. 아 그러니까요. 그 모자랑 이렇게 눈이 아 이렇게 맞아요, 가렸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런 아, 그쵸,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 우리 그 첫 미니 앨범 제목 자체가 카이인데 네. 카이의 이름 뜻이 원래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앨범명도 그렇게 카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이 열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포문을 연다 이런 뜻도 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솔로 모습을 처음 볼 텐데 그 마음을 열고 싶어서 또 그런 것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고 제가 일단 다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름을 담는 게 임팩트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음이죠. 네. 네. 그 이거를 네. 우리 카이가 직접 느낌 있게 어떤 네. 곡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기가 막힌 곡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정말. 우리 카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으시면 계속 머릿속에 이제 음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진 러브송이거든요. 정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직진 러브송이기 때문에 또 데뷔하는 저의 패기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진 러브송. 네네. 자, 카이의 더 섹시하게. 네. 내가 너무 나빠서 네 맘을 전부 난 세상을 가진 채로 슬프죠. 미워으로 Could you know your hello. I said 카이의 네. 아, 4002님이 네, 노래 완전 감각적이고 세련된 게 평소 카이 씨 이미지랑 딱이네요. 와우. 뮤직비디오도 대박. 몸이 어쩜 그래요? 사람 몸 맞아요? 그래요. 우리 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저탄고지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예, 그때도 네. 보니까
근데 되게 막 맛없는 거 먹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는 맛있는 거 먹었죠. 아 그랬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막 해서 그냥 조카들이 남긴 거 먹고.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네네네. 요리도 좀 해요? 아니요, 요리는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고기에 관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왜냐면 아 원래 고기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잖아요, 제가. 예, 예, 이제 예. 몸 때문에 많이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맛있게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도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활동이 끝나면 두 가지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카레를 만들어보고 싶고 족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다 잘할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예.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카이의 팁을 하나 알려줘요. 맛있게 고기 먹는 법? 맛있게 닭가슴살 먹는 법 뭐가 있어요? 일단 뭐 고기를 먹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별거 아니지만 신경을 많이 써요. 어허. 그래서 이제 뭐 오겹살을 먹는다고 하면 뭐 에어프라이기나 그 뭐 오븐에다가, 그 오븐에다가 미리 좀 굽고 예. 굽고 나서 다시 이제 후라이팬에서 굽고요. 아. 마지막에 구웠을 때 이제 레몬을 살짝 뿌리면 이제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맛있고요. 거기다 이제 쌈장을 먹을 때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예. 맛이 아예 달라져요. 아우.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는 걸 제가 진짜 그러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늘 한 가지 방법으로 먹지 말고 네네, 그치 네네. 살짝 들기름 치는 거 뭐 이거 어때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는 예. 이제 괜찮기 예. 때문에 예. 네. 아 김민경 씨가 카이 오빠는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저탄고지 식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의 도 같은 우리 카이 오빠도 이 음식 앞에서는 자제가 안 된다, 무너진다는 음식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 아, 저 있어요. 있어요. 어떤 진짜 거예요? 있어요. 근데 안 먹긴 하는데 아 무너지진 않는구나. 활동 제일 중에? 참기 힘든 게 있어요. 짬뽕을 네. 와 이게 제가 원래는 예.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짬뽕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짜장면보다 나는 짬뽕이구나 이 생각을 정말 여지껏 20년 이상은 짜장인 예, 줄 알았는데 예, 짜장인 줄 알았는데 짬뽕이야. 와 그 불맛 나는 짬뽕을 잊지를 못하겠는 그치,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하면서 짬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짬뽕 생각이 나요. 아, 아니 그러면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냥 면은 건져내고 국물만 좀 많이 먹으면. 아,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짬뽕의 면이 짬뽕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그 자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자제가 안 된다 해도 안 무너진다면서요. 활동할 땐.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죠. 안 먹는구나. 네네네네. 그래야 카이 몸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활동 끝나면 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바로 먹어야죠. 언제 끝나요? 이번 달에 끝나니까 예. 저는 이제 만약에 끝나면 딱 대기를 해놨어요. 예. 일단 먼저 끝나는 날 라면을 부셔서 수프에다가 이제 찍어 먹고 싶어요. 아, 그걸 그 생라면을? 너무 하고 네, 생라면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짬뽕? 짬뽕을 바로 먹어야죠. 아. 와, 그 라면 부신 거랑 짬뽕 위해서라도 네. 카이가 빨리 활동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카이 모습 여러 개 보고 싶으니까 그쵸. 또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짬뽕은 또 이은정 씨가 네, 이은정 씨가 항상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하면서 가장 외롭거나 허전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반대로 혼자라서 이런 건 진짜 좋다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일단은 가장 외롭고 허전한 순간은 밥 먹을 때. 아, 밥 먹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과 함께였으면 뭐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혼자니까 메뉴를 하나밖에 못 시키는 게 아~ 약간 그럴 때 예. 아, 멤버들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아침에 에너지가 없을 때 네. 이제 멤버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고 재밌다 보니까 그치. 으쌰으쌰하면서 힘이 나는 예.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외롭고 아쉽고 좋은 것 그거 완전 반대로 예. 혼자 있고 싶거나 좀 이제 시끄러운 게 싫을 그치, 때 그치, 그치. 그런 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있어요. 이 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아, 좀 네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나를 갈 수 있죠. 네네네. 정말 오늘 표현들이 기가 막히네요. 나를 갈 수 있어서. 네. 자, 우리 4부에서도 카이와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볼 거예요. 자, 보실 수 있어요? 카이 모습.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빠져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월드클래스 퍼포먼스 장인 첫 솔로곡 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직진한 신인 가수 카이와 주파타 네.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손은 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카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보경 씨가 네, 아까 틀어주신 노래 있잖아요. 카이님 노래라길래 엄청 빠른 댄스곡을 예상했는데 반전이네요. 출퇴근길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야겠어요. 제목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으시나요? 아, 네, 이제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아니 뭐냐고요? 이렇게 하는데 노래 제목이 음입니다. 네. 네. 윤혜정 씨가 네 엑소의 카리스마 카이가 이렇게 친근하고 사근한 성격일 줄이야 갭 차이에 치이네요 오늘 또 반한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이 갭 차이 아 좋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카이는 라디오나 예능 나오면 은근히 매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왜냐면 본의 아니게 막 엉뚱하고 네 뭐 이제 아 그리고 또 막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성격일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네. 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 두 글자라고 예. 예, 그게 되게 터졌었어요. 봤어요. 네, 근데 예. 중요한 게 어제가 그거 1주년이었다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예. 별걸 다 1주년을 샌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형님. 네, 아는 예. 형님. 예. 네. 8379님이 네, 저는 아는 형님을 보고 카이의 팬이 되었어요. 네, 바로 나오네요. 어쩜 그렇게 엉뚱하고 재밌나요? 본격적으로 예능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거 이제 집에서 보면서 네. 본인도 엄청 웃었죠. 아니 그게 전 진짜 안 들리. 네, 진짜 안 들리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 그냥 아 내가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예, 예. 그냥 이제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으시다고 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근데 약간 네. 자신은 자신감이? 많이 네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능 나가면 예. 이제 자신감 있게 예. 하고 또 이제 뭐 만약에 불러주시면 또 하고 싶어요. 예. 네네. 아니 본래 성격은 어때요, 우리 카이 원래 성격? 아 제가 이제 뭐 거기 나가기 전까지도 이제 네.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다 내가 그냥 제가 웃기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희 팬들조차 안 믿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느끼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믿는 것 같아요. 어. 네네네. 아. 아 그거 그때 아는 형님 했을 때는 아 나 실수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방송 되기 전엔? 아 네 뭐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예, 아 예. 이게 단어가 나갈 수 있나? 뭐 약간 이제 이래가지고 예, 예, 예. 제가 전혀 노린 것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약간 무서웠었죠. 네. 아 근데 너무나 네네네 예.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네네, 정말 네네. 안 들리는데 뭐 안 진짜 안 들려요. 그렇게 입모양이 보이는데 네네, 뭐 네네 진짜 카이 때문에 그 코너가 아주 날개를 다른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렇죠? 예, 그게 다음번에 나가면 이번에는 입모양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볼 수 있죠. 이제 또 만약에 또 다음에 나간다면 똑같이 그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좋은 추억으로 묻어놔야 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초롱님이 네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먼저 솔로 앨범을 낸 엑소 멤버들이 해준 격려나 조언의 말 어떤 게 있었나요? 절친 태민 씨나 라비 씨는 뭐라고 조언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엑소 멤버들이 이제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예. 그리고 뭐 저번에도 문자 하고 계속 멋있다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뭐 말해주고요. 뭐 태민 씨도 이제 뭐 노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솔로로서 어디까지 관여해도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고요. 예. 라비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타일이 제가 하는 건 다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건 뭔들 다 좋겠다. 아하. 뭐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노래 들려줬을 때도 너무 좋다. 아하. 아 좋아 좋아 약간 이런. 근데 반대로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직진이라 그러나 좀 네. 이렇게 좀 아픈 말 미운 말 하는 그런 조언 중엔 뭐가 있었어요? 직원.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뭐 이번에 백현이 형한테나 뭐 이렇게 불렀는데 형이 듣기에는 어때?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봐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한주희 씨가 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또 올해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낸 걸 정말 그러니까. 네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워낙에 뭐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 계속 조금 오래 걸렸었는데 올해 안에 낸 게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언제 정도 들어요. 걸렸어요 준비? 한 8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는 저는 사실 팬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싶은 게 가장 저의 그러니까. 꿈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지만 내년에는 꼭 하고 싶어요. 네, 꼭 그러니까.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2020년 마지막 달에 진짜 12월에 마무리를 아주 카이는 정말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신인 가수로 활동하고 네. 앨범 나왔고 네. 무대에서 카리스마 보여주고 자 그럼 여기서 카이의 솔로 앨범 수록곡 리즌 들어볼 건데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이에요? 아, 이 노래는 이제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예.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이제 만나서 서로의 매력을 알아보는 약간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순간을 담은 노래고요. 네. 굉장히 신나고 베이스가 정말 좋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시면서 지금 만약에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좋아요. 네. 자, 카이의 리즌 음원으로 드릴게요. 흘러가는 대로 더 카이의 리즌 들으셨는데 6004님이 네 뭐예요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너무 좋은데요 카이씨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보컬 매력도 느껴지는 앨범이네요 아유 보컬 감사합니다 보컬 매력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카이씨 네, 보컬 아유. 매력 너무 좋습니다 네. 김민정씨가 네 카이는 아이돌들의 아이돌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신인 가수 컨셉으로 음악방송 다니는데 아이돌 MC들이 카이를 대선배님이라 부르는 상황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카이도 요즘 활동하면서 아 나도 이제 고참이 됐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아 있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번 세봤어요. 그 이제 그 항상 이제 세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일수록 그 뒤쪽으로 가거든요. 예, 예. 순서가. 근데 이제 거의 맨 뒤더라고요. 봉아 누나 나오기 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 그런 부분에서 느끼고 그리고 순서로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신인이라서 네, 신인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신인의 컨셉이 아니라 진짜 네. 신인이기 때문에 그 신인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재밌네 김재은 씨가 네, 아 카이님 요즘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커피와 우유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가장 맛있는 카이 라떼가 완성될까요? 아, 카이가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데 라떼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제 라떼를 마시게 된 게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서 라떼를 마시는 거거든요. 아, 아메리카노 왜 못 드세요? 너무 써가지고. 아, 써서. 네, 쓰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유도 뭐 붓기도 빼고 잠에서 예. 깨려고 마시는 거라서 예. 이제 억지로 먹다 보니까 라떼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먹다 보니까 아까처럼 아, 아메리카노는 싫고, 써. 네. 안 돼. 맛있게 먹어볼래. 그래서 라떼를. 라떼. 네. 근데 카이 라떼가 있을 정도면 그 비율이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지? 샷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샷, 투샷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샷으로 받아서 우유를 뭐 이렇게 있으면 우유가 있으면
거의 끝에 부분 빼고 투샷이 딱 들어가서 꽉 찰 정도로 빼고 다 우유를 넣어서 먹어요. 저는. 자신만의 레시피가 정확하겠네. 근데 오늘도 이제 라떼를 드시는데 주로 아이스 라떼? 네네네. 겨울에도 이제 아이스 라떼를 마십니다. 제가 이제 열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태생적으로 열이 많게 태어나가지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양말도 안 신는 거고. 네, 그렇구나. 잘 때도 이제 저는 오죽했으면 옛날에 진짜 심했을 때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고. 정말요? 네네네네 그랬었어요. 와, 근데 카이는 막 그 부시시한 머리에 그 막 잠옷 딱 입고 와, 그 커피 만들면 그냥 그림이네요. 네? 그림이에요. 네, 못 보던 그림이긴 할 것 같아요. 그 머리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 아연 씨가 네, 카이 오빠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겨울 노래가 있나요? 느낌 충만한 카이 오빠가 좋아하는 겨울 노래 저도 따라 들을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는 겨울을 하면 무조건 첫눈. 저희 엑소 노래 중에 첫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명곡이에요.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풋풋하고 저희가 정말 풋풋할 때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눈이 오는 것 같고 처음 눈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정말 자주 듣고 좋아합니다. 저희도 아주 자주 틀어요. 네. 네. 너무 좋죠. 아, 그렇구나. 네. 4900님. 네, 조카 바보 카이추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귀염둥이 조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생각인가요? 또 지금까지 선물해준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요. 왜냐면 저한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레고를 좋아해서요. 예예예. 예, 예. 아, 그 블록 쌓는 거. 네네네네. 예, 예.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제 것도 사면서 이 조카들 것도 사주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그 키즈 너튜브에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받은 그 너프건인가? 그게 있어요. 총? 네네네. 이제 고무 그 약간 안 아픈 스펀지 총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 아마 또 장난친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레고를 주려고요. 아니 네. 근데 카이춘이 이제 카이 삼촌. 네네. 근데 정말 카이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방송 보니까. 네네. 조카들이 삼촌을 놀리던데요? 네, 엄청 놀려요. 원래 절대 안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방송을 안 와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과 재미없어. 삼촌 춤 못 춰. 근데 이게 막 너무나 귀여워요. 삼촌이 막 자랑스러우니까 막 삼촌한테 응석 부리는 게 끝나고 나서 뭐래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보고 뭐래? 아, 삼촌이 나가면 또 나가고 싶다고. 또 나간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었구나 애들도 이 생각했죠. 네. 원래 그렇게 잘 놀아주는가 봐요. 네네네. 잘 놀아주고 이제 뭐 보면 이제 그 대신 누나들이랑 같이 이제 놀아주니까 굉장히 약간 쉴 때 뭐 애들이 이제 누나들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장난치진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우리 삼촌 피곤하다 이런 걸 아니까 네네네 그날은 이제 방송이다 네 방송이니까 이제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방송 그걸 되게 친밀하게 생각해서 네네네네. 예전에 우리처럼 뭐 갑자기 얼고 이런 게 없어요. 네네네 없더라고요. 더 막 삼촌 놀리더라니까 네네네네 네. 너무 귀여웠어요. 아 1210님이 네 아까 들려준 카이 리즌 도입부가 카이 삼촌 카이 삼촌 이렇게 들려서 팬들 사이에서 엄청 이슈인 거 알아요? 아 정말? 에? 예. 카이도 그렇게 들리는 거 아나요? 어디죠? 여기. 아 들린다. 카이 삼촌 카이 삼 이렇게? 오. 오. 아 오늘 가서 들려주세요 조카한테. 아 그래야겠다. 오, 네 조카들한테 들려주면 되겠어요. 카이 삼촌 카이 삼촌 들리네. 전혀 몰랐어요. 네, 진짜 웃긴다. 아 그리고 이거 5883님이 아 네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공포영화 보는 게 취미라고 하시던데 원래 겁이 없는 편인가요? 카이 씨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영화를 보시대. 아, 네,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안 무서워서 보는 건 아니고요. 진짜 공포를 느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무섭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공포영화를 볼 때 무서운 게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무섭잖아. 네. 근데 이제 도중에 뭐 화장실 가거나 네네. 물을 가지러 갈 때 그때 섬뜩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다행히. 그때만 느껴요. 그래서 보는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정말
다 봤어요. 웬만한 건 다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저에게도 이제 영화 취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게 있고 안 무서운 게 있는데 안 무서운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잠들고 또 보다가 잠들고. 아, 그래서. 네, 이래가지고 자기 전에 보는 게 약간 저에게 힐링 타임 뭔가 이상한데 힐링 타임이에요. 네. 아, 사마나파리님이. 네, 사마나파리님이 마음이 따뜻한 카이 씨가 추천하는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 짬뽕. 아, 짬뽕도 짬뽕인데 간식이라면 군고구마죠. 아, 정말 세분화 시키네. 네, 예. 정말 좋아해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먹을 때는 겨울에는 항상 고구마로 챙겨 먹어요. 아, 군고구마로. 네, 군고구마로. 저는 또 이제 그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예. 전 무조건은 호박고구마여가지고 부드러워서. 네,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박 군고구마 추천드립니다. 네. 4316님이 네, 카이 선배님 고등학교 후배예요. 오, 형님이 롤모델이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춤 연습하시고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저도 꿈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아, 와우. 고등학교를 한번 가셨었나 봐요, 학교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같이 다녔 쓸 수도 있고요. 아, 그치, 그치. 네네네. 근데 이제 3년을 다녔었으니까. 근데 진짜 목숨 걸고 춤 연습하고 이런 걸 다 하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근데 이제 아무튼 저의 롤모델이었어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니신가 봐요. 우리 카이 예민하다. 아, 장난이고요. 오, 질투쟁이. 장난이고요. 네, 장난이고요. 예.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아, 이게 우리, 제가 진짜 우리 카이 예능해야겠네. 아,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고 또 꿈을 키워 나가시고 삶의 활력소를 얻으시는 거에 보고 제가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더 행복함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자, 광고 듣고요. 자, 5645님이 네, 카이의 첫 솔로 음원이 나온 날 너무 좋아서 팬들이 준 편지 읽고 우는 카이를 따라서 울었어요. 네, 신인 가수 카이 데뷔 팬으로 카이의 스케줄을 함께하고 있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대도 너무 멋있고 앨범도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그래요. 진짜 네. 다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네요. 네. 오늘 정말 카이하고 오랜만에 처음이죠 뭐 이게 네. 둘이서만 있었는데 네. 느낀 건 진짜 우연으로 된 건 없구나. 우리는 어느 날 스타 카이를 알지만 그 카이의 뒷모습에는 너무 열심히 자신이 좋아하는 걸 열정적으로 짬뽕도 안 먹으면서 와, 카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네, 네, 너무 착하고 아유. 항상 응원하고요. 이것도 이번 앨범에 있는 곡이죠. 네, 라이돌 네. 다이라는 노래고요. 뭐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카이 신인 가수 카이. 네. 네. 아, 열심히 네. 응원하고요. 네. 올 한해 2020년 12월 자 네. 카이의 그 멋진 재능과 카리스마로 12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안녕.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